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호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13번째 함께하는 1호3 5월 3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1호3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팬데믹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LA는 그래도 이 팬데믹의 터널 끝쪽 어딘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팬데믹 기간에 영적인 백신이 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이 1호3이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나가면서 다른 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이 끝나면은 이 6월 동안은 1호3에 좋았던 점, 나쁘던 점 다시 생각해보고 좀 전열을 가다듬어서 새로운 내용과 또한 새로운 횟수로 7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저런 여러분들 보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1호3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았다, 혹은 1호3에 이런 점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 있다면은 이 유튜브 밑에 댓글로 아니면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6월달 그 방송 편성 개편 때 여러분들에게는 적극 수렴해서 7월달에 더욱더 새로워진 1호3으로 만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남가주 은혜로 교회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조금 더 기도하게 하고 조금 더 성경 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 뜻대로 살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147편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주 가난하게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하도 고생하는 것도 싫고 이 가난도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읍내를 떠돌다가 나쁜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나쁜 사람들과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큼 큰 돈을 벌고 그것을 아유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돈 봉투를 자랑스럽게 내밉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압니다. 이미 마을에 그 청년이 깡패들과 어울린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가난으로 고생하는 그 어머니지만 청년이 돈을 내밀었을 때 그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난할지언정 나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받은 돈, 그 돈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 받으니만 못한 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치를 생각하는 것과 아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당연한 이야기이고 여러분 왠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치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때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람은 사실 전쟁하는 용사를 말합니다. 용사의 다리가 억센 것은 힘이 있고 건장한 용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좀 힘이 세야 되죠.
힘이 없는 말은 탈 수도 없고 물건을 나를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몸으로 싸우는 당시의 병사들이 당연히 힘이 세야 됩니다. 힘이 세지 않으면 그 몰려오는 적군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적군보다 힘이 세고 세면 셀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병사들이 힘센 것 기뻐하지 않는다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치를 초월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중요할 것 같고,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는 것이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기도합니다. 힘씁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교회가 돈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무언가 일을 해도 더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재능 많은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좋은 건물 있으면은 그 하나님 참 사역하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혹시 인기 있는 연예인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니면은 그냥 제가 연예인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않고, 용사가 다리가 억센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을 기뻐할까, 좋아하실까, 원하실까, 나에게 주실까 생각해보게 되는 새벽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 그거 좋아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즉 은혜 주실 것을 바라고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바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한 주도 저와 같이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먼저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또 일어섬 시간입니다. 묵상과 기도로 오늘 하루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